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그랬덩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, 닭꼬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토스트 칸에서 준비했고요. 이제 다섯 가지 닭꼬치 준비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뭐부터 먹지? 숯불 닭꼬치야? 와. 음료는 블루홀 무슨 아이스티예요. 아우, 맛있네. 닭꼬치야? 응. 약간 숯불 맛 딱 올라오는 게. 아이고. 와,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, 이거? 와, 나 웬만해서 막 이렇게 먹는데, 이거 너무 심하네. 잠깐만요. 웬만해서 막 이렇게 먹는데 이게 뭐라 무슨 맛이어야 되냐면요, 뭐 너무 달달하고 설탕이 막 씹혀요. 맛이 좀 계속해서 먹을게요. 숯불 소세지. 와. 살짝 순한 맛이 껴가지고 약간 매콤한 맛은 아니야. 어릴 때 진짜 포탄만 먹고 나서 진짜 물 엄청 먹고 죽을 뻔했는데. Hello. 이거 토스트 칸에서 시켰어요. 얘가 원래 토스트 집인데 여러 가지 팔거든요. 아니요, 저희 한국에 있어요. 지금 광주 살고 있거든요. 어떤 외국분께서 하트 깨진 걸 나한테 보내셨어.
오전에 허니보델트랑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저녁에 뭐 먹는 게 좋을까요? 빵을 드셨으니까 저녁은 얼큰한 거 드시는 게 어떨까요? 이거 먹어볼게요. 이게 무슨 닭꼬치지? 약간 닭강정 비주얼이야. 와, 맛은 있는데 되게 딱딱해요. 엄청 딱딱해. 약간 닭강정 맛? 약간 닭강정 맛이에요. 지금까지 소시지가 제일 맛이 없었어요. 소시지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요. 이게 대왕닭꼬치예요. 이게 대왕닭꼬치. 개똥아 부럽다. 어떤 게 부럽습니까? 응? 어떤 게 부러운지 말씀해 주셔야 되지. 어? 예를 들면은 뭐 얼굴이 부럽다든가. 아 죄송해요. 어때요? 매우 죄송합니다. 네. 장래희망이요. 저번에도 말씀해줬는데,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이제 다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대통령님이 되고 싶다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였지. 맞아. 우유에 닭꼬치 조합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그거 맛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심해요 맛이. 놀랬어요.
설탕물도 쪼줌물도 아니에요. 설탕이 씹힌다니까요. 씹히면서 엄청 쉬어요. 엄청 쉬어. 간이 완전 그냥 실수로 막 부어놓은 거 알죠? 막 실수로 누가 부어놓은 것처럼 약간 그 맛이었어요. 웬만해서 그냥 먹는데 와. 이거는 이제 꼬치까지 튀겨주신 어? 대왕 닭꼬치. 이건 대왕닭꼬치죠. 왜 이렇게 퍽퍽하냐, 어? 왜 이렇게 퍽퍽해. 우리 교환님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응? 근데 타코야끼랑 다 먹었어요. 맨날 닭꼬치 이렇게 먹잖아요. 이게 뜯어서. 이게 뜯어서. 안 뜯어지네. 뜯어, 아, 오케이. 아, 지금은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뻑뻑해가지고 막 목이 막 넘어가지는 않아요. 진짜 감자 10개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에요. 아니, 전 타투 안 좋아해요. 저는 그냥 제 삶에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. 이렇게. 네, 핵진 당하모님 생방입니다. 반지 있는데 먹방도 이렇게 손을 계속 묻으니까 좀 잘 안 차요.
저 배면 그거 했어요. 초등학교 때 길동이랑요. 그 세균맨, 그 세균맨이랑요. 그니까. 구독자 진짜 빨리 늘죠. 마지막 소세지. 네, 소스는 뭐 상하지 않는 거. 근데 소스를 저희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금방 없애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후식이에요, 후식. 과자 맛빵 또 해주세요. 과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근데 요새 과자를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. 벌집 피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이게 뻑뻑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. 진짜 뻑뻑해.
와, 우리 다 먹었네. 잘 먹었습니다. 녹화.